데이터 과학,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자, 다섯 번째 데이터 축소에 대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축소입니다. 데이터 리덕션. 그 데이터는요, 일반적으로 최근에 어떤 대규모 빅데이터,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방대한 데이터의 양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분석한다. 혹은 여러 마이닝 기법과 같은 어떤 분석 알고리즘들을 적용한다. 그러면요, 시간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돼서 분석 자체가 비현실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축소가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 축소를 하기 위한 어떤 전략은 그 차원적 축소, 차원을 축소한다. 그래서 뭐 데이터 인코딩 스키마를 적용해서 압축되거나 축소된 형태의 표현으로 제공하는 차원적 축소가 있고요. 그리고는 수치적 축소가 있습니다. 수치적 축소는 모수적 모형, 그리고 비모수적 모형을 사용한 데이터 대체로 이렇게 수치 자체를 좀 축소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모수적과 비모수적을 좀 상세히 살펴보면요. 모수적 모형은 모수의 특성을 활용하는 그런 모형이 모형으로 이제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띈다는 가정하에 표본 통계량으로 모집단 통계량을 추정하는 어떤 모델입니다. 그리고 비모수적 모형은 모수의 특성을 활용하지 않는 모형으로 군집화, 그리고 표본 추출, 히스토그램 등이 이 비모수적 모형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축소된 데이터 집합에 대해 데이터 분석 결과는 데이터를 축소했더라도 데이터 분석 결과가 원본 데이터 집합에 대한 분석 결과 거의 동일해야 됩니다. 자, 축소된 것과 원본 데이터를 돌린 결과가 큰 차이가 없어야 돼요. 거의 동일한 결과를 산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데이터 리덕션, 축소한 의미가 있겠죠? 자, 그리고 데이터 큐브입니다. 데이터 큐브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그 다차원 집계 정보를 의미합니다. 다차원 집계 정보. 우리가 다차원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 큐브 모델을 많이 사용하는데, 데이터 큐브는 그 구성하는 각 셀, 셀이라고 하는데 그 가장 작은 단위의 셀이 그 다차원 공간에서 데이터 포인트에 일치하는 집계된 데이터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셀 자체가 집계되어 있는, 여기서 집계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더하는 sum 함수나 뭐 평균을 구하는 average 함수나 그런 어떤 특정 함수에 따라서 집계가 된 그런 형태의 데이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 데이터를 여러 관점으로 추상화시켜서의 데이터를 축소하는데 이 데이터 큐브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 큐브는 중요한 게 pre-computed예요. 사전에 계산이 다 되고요. 그리고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summarized than 데이터. 그래서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즉 미리 계산을 다 해놨기 때문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분석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기법 모델입니다. 자, 데이터 큐브 예제입니다. 아까 우리가 다차원으로 된 형태 그리고 집계가 된다. 미리 계산되어 있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했죠? 자, 하나 살펴보면요. 우리 1차원으로 된 모델을 한번 볼까요? 자, 1차원 데이터 모델의 경우에는요. 이런 어떤, 제가 이제 표현을 테이블로 했죠? 자, 연도와 총 판매수. 2007년도에 몇 개가 팔렸고, 2008년도, 2009년도. 각각이 총 판매수 몇 개가 팔렸는지를 이렇게 집계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집계된 형태를 큐브로 모형을 갖추면 똑같이 이렇게 비슷한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큐브 표현을 할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차원 데이터 모델입니다. 자, 2차원 데이터 모델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왜 2차원이죠? 2차원인 경우는 예를 들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총 판매수와 같은 이렇게 하나의 연도의 한 차원에 대한 어떤 집계값이 아니라 여기는 연도, 그 다음에 TV, 컴퓨터, 냉장고와 같은 여러 차원에 대한 어떤 정보를 통해서 이 연도에 따라 집계된 결과, 총 판매수가 나타나죠. 자, 이거의 의미는 이렇게죠. 여기 첫 번째, 2009년도에 TV가 총 판매된 수가 890개예요. 컴퓨터는 1050대, 냉장고는 620대. 자, 이렇게가 각각 판매된 총 판매 수입니다. 자, 이렇게 유지되어 있는 형태. 이게 바로 2차원으로 데이터를 표현한 거죠. 마찬가지로 2차원 어떤 형태를 큐브로 나타내면 이런 모양을 갖출 수 있습니다. 비슷한 모양이죠? 자, 그리고 3차원 데이터 모델입니다.
3차원은 여기에 차원이 하나 더 들어가요. 기존에 우리가 연도라는 차원을 가지고, 그리고 연도에 TV, 컴퓨터, 냉장고, 이게 뭐죠? TV, 컴퓨터, 냉장고가 품목입니다. 품목. 품목에 대한 차원을 하나 늘렸었는데, 그거에 넘어서 3차원으로 지역에 대한 정보를 또 추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어떤 품목에, 어떤 연도에 몇 개가 팔렸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연도에, 어떤 품목에 몇 개가 총 판매가 됐는지. 자, 이렇게 차원이 3차원만 돼도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런데 3차원뿐만 아니라 다차원, 그 여러 개의 어떤 차원까지도 다 데이터 모델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눈에는 이 3차원까지밖에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3차원 형태로 표현을 하는 형태로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3차원 데이터 큐브. 그리고 이제 3차원 큐브를 이제 레티스 스트럭처라 그래서 이런 큐브 격자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각 차원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격자 구조로 나타내서 지금 현재는 여기 3레벨에 3개의 큐보이드로 구성된 연도, 품목, 지역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각각 두 개로 묶어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차원만 존재하는 것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차원 큐브 격자에서 우리가 연도에 대한 어떤 집계된 결과도 나와야 돼요. 이거는 연도에 대해서 총 판매수만 나옵니다. 우리가 봤던 이 1차원 이 데이터 모델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겠죠? 그리고 품목에 대해서만으로도 뭔가, 우리가 1차원적인 큐브 형태로 내용을 볼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품목당 총 판매수가 나와야 됩니다. 품목당 총 판매수. 연도도 구분 없이요. 품목당 총 판매수. 그 다음 지역당 총 판매수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품목과 지역이 결합된 형태로도 총 판매수가 나와야 되고, 연도와 지역이 포함된 형태로도 나와야 되고, 연도와 품목으로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세 개를 다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그림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큐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브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집계값 형태로 유지되는 걸로 데이터 축소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속성 부분 집합 선택입니다. 속성 부분 집합 선택은 연관성이 낮거나 중복되는 데이터 속성을 제거해서 데이터 집합의 크기를 줄이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석하려는 데이터가 너무 많은 속성을 포함하고 있어요. 속성 자체가 많다. 여러분, 속성 하나가 뭐죠? 속성 하나가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속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 분석 작업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하다못해 아까 데이터 큐브에서 3개의 차원, 3개의 속성만을 가지고도 굉장히, 이렇게 거대한 어떤 데이터 큐브 모양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늘어난다? 속성이 많아진다? 그러면요, 당연히 분석 작업에도 시간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성 중에서 데이터 분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그타 속성과 중복적 성격을 갖는 것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타 속성과 중복적 성격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 우리가 좀 부분 집합을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속성을 제거하지 않고 분석 작업을 할 경우에는요, 분석 알고리즘도 혼동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분석 결과 패턴의 품질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겠죠. 그리고 연관성이 낮거나 중복된 데이터 속성을 제거해서 데이터 집합의 크기를 줄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속성 부분 집합 선택에 대한 어떤 목표가 왜 우리가 애트리뷰트에 대한 서브셋을 셀렉션 하냐? 이 목표는요, 전체 속성에 가장 가까운 데이터 범주의 확률 분포, 그리고 최소의 속성 집합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대로 그 유지는 한 상태에서 전체 속성에 가장 가까운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최소의 속성 집합을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소의 속성 집합을 찾는다.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n개의 속성들에 대해서 조합하면 2의 n승계의 속성 조합이 가능해요. 우리 그 큐브, 아까 다차원 집계하는 큐브도 맞죠? 큐브도 결국엔 모든 조합을 다 찾으면요, 2의 n개만큼이 나옵니다. 자, 2의 n개만큼의 속성 조합이 가능한데, 그거에 대해서 도대체 최소 속성 집합을 찾아야 되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될까?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소모적 탐색법, 그리고 경험적 방법.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모적 탐색법 한번 볼까요? 소모적 탐색법은요, exhaustive search라고 해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2의 n개승에 대한 모든 속성 조합을 탐색을 해보는 겁니다. 자, 한번 다 보고, 물론 여기에는 n이 크면 클수록 엄청난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2의 n승이에요, n승. n승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어떤 비용이 증가하겠죠?
자, 그래서 이 소모적 탐색법은 한번 뭐 이해 연습만큼 한다. 근데 이제 굉장히 좀 비용, 고비용의 어떤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휴리스틱한 경험적 방법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휴리스틱하게 해야죠. 왜냐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냥 무자비하게 소모적 탐색법을 하면요, 엄청 비싼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휴리스틱한 경험적 방법을 사용하는데, 자, 검색 공간을 축소해서 탐색을 하고요. 그다음 속성권을 탐색하는 동안 매마다 최선으로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디 알고리즘. 즉, 한번 우리가 탐색하는 동안에 그한번한 번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디하게.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전역적으로 글로벌리하게 최적의 될 것이라는 기대, 우리가 지역적으로 로컬리하게는 최적의를 선택해 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역적으로 로컬리하게 최적의를 선택해 나가다 보면은 그 합이 결국엔 전역적으로 최적이 될 것이라는 우리 그런 생각으로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드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최적 혹은 최악의 속성들은 그것들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정하는 그런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통해서 주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분류를 위한 의사결정 트리, 생소에 사용되는 어떤 정보, 인포메이션 게인이라고 그러는데, 정보 획득, 정보 이득, 뭐 이런 어떤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게인과 같은 속성 평가 척도를 사용해서 하는 것도 이제 가능을 하죠. 자, 그래서 경험적 기법에 대한 종류로, 기법의 종류는 단계적 전진 선택, 단계적 후진 제거, 그리고 이두 가지를 결합한 방식,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 인덕션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면요. 단계적 전진 방법. 이게 스텝와이즈 포워드 셀렉션입니다. 자, 속성의 공집합으로 시작해서요. 최종의 속성들을 하나씩 추가하는 방법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속성을 먼저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최적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여기다 이제 더해 가는 거죠. 스텝와이즈 포워드 셀렉션으로. 자, 그리고 스텝와이즈 백워드 엘리미네이션이 있습니다. 제거하는 거죠. 이거는 속성에 가능한 모든 조합의 전체 집합으로 시작을 해서요. 여기에서 안 좋은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버텀업 스타일로 없는 거에서 계속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는 건데 후진 제거법은 다 있는 거에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불필요한 걸. 그래서 좋은 걸 더하느냐, 불필요한 걸 제거하느냐 이거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전직 선택과 후진 제거 이두 가지를 우리가 컨비네이션에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결합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진 선택과 후진 제거를 결합한 상태로 매 단계마다 최선의 속성을 선택하고 최악의 선택을 제거한다. 자, 각 단계를 거치는 데마다 좋은 거 선택, 최악인 건 제거. 그럼 어떻게 되겠죠? 더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이 어떤 그 좋은 어떤 그 속성 값들을 결정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의사결정 트리 방법이 있습니다. 디시전 트리. 그래서 의사결정 트리는 사실은 데이터 마이닝 기법 중에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를 위해서 이제 고안된 방법인데, 이 어떤 방법 자체가 그 플로우 차트처럼 어떤 트리 구조의 형태로 이렇게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데요. 우리 한번 의사결정 트리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의사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라 그러는데 트리 모양입니다. 그래서 트리를 볼때 우리 나무는 보통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이제 줄기로부터 아니 그 기둥 뭐죠? 나무 기둥으로부터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막 뻗어나가죠. 풍성하게. 근데 이제 이 그것을 뒤집어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집어서. 그래서 나무를 뒤집은 것 같은 모양이다. 그리고 이제 분기가 거듭되면 데이터 개수는 줄어드는 어떤 형태로 이렇게 계속 분기가 나무의 가지같이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트리는요, 분류와 획이 모두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레그레션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범주형 또는 연속형 데이터에 대해서도 예측이 가능하고요. 자, 루트 노드, 그 다음에 터미널 노드, 그 다음 터미널 노드를 합한 전체, 터미널 노드는요, 전체 데이터의 수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터미널 수가 전체 데이터 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차트를 보면은, 아니, 그림을 보면요. 첫 번째 루트 노드가 있습니다. 트리의 초기 지점이에요. 여기 이제 루트입니다. 루트로부터 이렇게 분기가 결정이 나죠. 자, 분기를 보면은 이렇게 no, yes 이렇게 분기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만약 이 조건에 대해서 no다, yes다 이렇게 두 개로 분기가 나눠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분기에 대해서 더 이상 분기가 없죠. 그러면은 여기가 터미널 노드가 됩니다.
그리고 yes에서는 또 뒤로 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intermediate node. 그리고 이 조건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no, yes로 두 개로 분리돼서 여기는 이제 터미널 노드, 여기도 터미널 노드 이렇게. 그러면은 이 터미널 노드가 총 3개죠. 자, 터미널 노드의 수를 합하면 전체 데이터의 수와 같다. 그러면 이거는 전체 데이터 수가 몇 개죠? 네, 3개입니다. 자, 그리고 의사결정 트리 예제입니다. 뭐 자주 사용되는 어떤 예제인데요. 자, 보면은 지금 바깥을 보고요. 이게 플레이를 할수 있냐, 플레이를 할수 없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디펜던트 변수가 이제 플레이죠. 플레이를 할수 있다, 없다. 이렇게 살펴봅니다. 자, 근데 바깥을 봐요. 바깥을 보니까 밝기, sunny, 그 다음에 overcast, 그 다음 rain.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설정이 됩니다. 만약에 sunny면 뭐야? 날이 괜찮아요. 날이 괜찮으니까 플레이를 할수 있다, 2.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할수 없다,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휴미리를 다시 봅니다. 휴미리를 보니까 여기는 70보다 작다, 70 이상이다. 자, 7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휴미리가 70보다 작으면 플레이 할수 있다. 근데 휴미리가 70 이상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플레이 할수 없다가 3.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버캐스트일 경우에는 다 플레이가 4가 이렇게 뜨죠. 그리고 만약 비가 와요. 비가 와도 플레이는 3, 그다음 플레이하지 않는 건 2,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비가 오는데 바람도 분다? 바람도 분다. 바람도 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플레이할 수 없다. 근데 이제 바람이 안 분다. 그러면 플레이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바람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비가 와도 바람만 안 불면 플레이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플레이를 할 거냐 안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갈림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뭘알수 있죠? 어떤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 어떤 디시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트리 형태로 쉽게 이렇게 분별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데이터 분할입니다. 자, 이렇게 분기가 계속 발생될 때마다 의사결정, 디시전 트리가 분기에 따라서 데이터가 분할이 돼요. 그래서 전체의 어떤 모습은 이와 같이 어떤 그 전체가 있는 형태로 나오겠죠? 이 전체 형태가 나오는 이 A가 있다고 치면요. A를요, 이 분기 디시전 트리 구조에 따라서 다음인 BC로 나눠지면 이렇게 반이 나눠집니다. 자, 분기가 이렇게 나눠지니까요. 그 다음에 A가 BC에서 B가 또 뭘로 나눠졌어요? D와 E로 나눠졌죠? 그러면은 B에 해당하는 부분이 D와 E로 이렇게 데이터가 그 분할이 된 거를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더라도 데이터 전체 A라는 애가 어떻게 나눠졌죠? CDE라는 걸로 나눠진 걸볼수 있어요. 왜 CDE냐? 여러분 잘 보세요. A는 이제 루트 노드고 B는 뭐예요? 인터미디엇 노드잖아요. 그래서 그 터미널 노드에 해당하는 게 CDE죠. 그래서 CDE만으로도 우리가 전체 데이터가 분할이 됐다고 치고 그거의 탑이 전체 데이터 수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CDE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분할된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순도, 불확실성입니다. 자, 불순도, 불확실성. 여기에 이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어떤 그 변수 y가 있다고 치면요. 여기에 이제 범주형 변수인 그 우리 분류나무가 있다고 가정하고, 분류나무는요, 그 순도인데, homogeneity인데, 이게 이제 그 동일한 게 얼만큼 있느냐, 동일성에 따라서 순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순도가 증가한다. 그리고 이제 불순도, impurity가 혹은 불확실성, uncertainty가 얼만큼 최대한 감소도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트리를 만드는데 분류를 위해서 트리를 만드는데 순도는 증가해야 돼요. 즉 동일한 거는 계속 동일한 형태로 유지될 수 있게 이렇게 모으고 그다음에 이제 불순도는 낮아질 수 있게. 불확실성이 낮아질 수 있게 이렇게 계속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순도는 증가시키고 불확실성이 감소하면요, 우리가 그 인포메이션 시어리에서는 이거를 인포메이션 게인이라고 부릅니다. 인포메이션 게인. 자, 그리고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 엔트로피에 이제 m계의 레코드가 속한 A 영역에 대한 엔트로피를 계산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바로 m계의 레코드가 있는 A예요. m계의 레코드가 있는 A. 자, 여기 A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엔트로피를 계산하면은, 자, 엔트로피 A.
그러면 여기 뭐 수식은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은 1부터 M까지, 그 다음 PK 로그 2에 PK를 구합니다. 자, 간단하죠? 로그 형태를 취하는 겁니다. 엔트로피는 이제 로그 형태를 취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둥그렇게 나오고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이렇게 둥그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예제는요. 자, 이 공식에 따라서 우리가 이 예제를 한번 돌려볼게요. 자, 전체 이 레코드의 수 몇일까요? 이게 M계의 레코드라 치면요. M의 값이 지금 하나, 둘, 셋, 넷다요? 아, 16개입니다. 16개. 자, 16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빨간색을 먼저 세보면, 하나, 둘, 셋, 넷다요?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자, 10개입니다. 그러면은 전체 개수인 16분의 10. 자, 아까 마이너스 붙이죠? 마이너스 16분의 10에 로그 2를 취하고요. 그 다음에 16분의 10. 자, 이게 바로 16분의 10이 바로 PK 값이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붙였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 하죠? 우리가 그 다음, 어떤 분류로 해당하는 게 뭐야? 빨간색 말고 파란색 있죠? 파란색은 전체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죠? 그래서 16분의 6. 그 다음 로그 2를 취하고 16분의 6. 자,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몇이 나올 거야? 0.95가 나옵니다. 자, 엔트로피 값이 0.95가 나왔어요. 자, 지금 현재 이 A 영역에 대해서 모든 레코드가 동일한 범주에 속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빨간색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엔트로피가 0이에요. 다 빨간색이야. 순도가 최대죠. 순도가 최대니까 엔트로피는 0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떤 증가가 아니라 이제 그 가운데 가까울수록 이제 그 불확실성이 높게 되는 거죠. 자, 불확실성이 최대이면은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범주가 둘 뿐이고, 반대로 이제 범주가 둘 뿐이고, 해당 객체 수가 동일하게 반만씩 섞여 있다. 그러면 이제 엔트로피가 0.5가 됩니다. 자, 이것도 순도가 최소고, 불확실성이 최대인 상태. 그래서 이 순도는 최소고, 불확실성이 최대다. 반만씩 딱 있다. 딱 정확하게 반만씩 딱 섞여 있다. 그러면 0.5가 됩니다. 자, 0.5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불확실성이 최대라서 이거는 어떤 그 분할이 필요한 지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형 A에서 부분분합 R1과 R2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분리를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분할을 해서 지금 현재 위에 R1, 밑에 R2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자,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엔트로피를 계산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전체 영역 A에서 부분집합 R1과 R2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부분집합인 두 개의 어떤 집합이 구분이 되어 있다고 치면요. 공식이 살짝 바뀝니다. 엔트로피가. 자, 아까 그 공식에서 조금만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은 이렇게 한번더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집합당 우리가 연산해야 되는 게 이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집합으로 나눠진 개수당 이 엔트로피 계산을 각각 따로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뭐 저렇게 보이지만 뭐 별거 아닙니다. 자, 엔트로피 계산을 하면요. 자, 0.5로 곱해줘야겠죠? 자, 0.5로 곱한 다음에, 자, 위에 부분. 여기 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개 중에 7개가 뭐죠? 빨간색이야. 그러면은 8분의 7. 그리고 로그 2 취하고 다시 8분의 7. 자, 그 다음 마이너스. 파란색은 뭐야? 마이너스 8분의 1. 여기 보면은, 아, 여기죠. 자, 8개 중에 파란색이 하나니까요. 자, 8분의 1. 로그 2 8분의 1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R2를 계산해야 돼요. R2는 뭐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R1 계산했죠? 그 다음에 R2로 넘어갑니다. 자, 플러스를 취하고 여기도 이제 0.5 곱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8분의 3. 총 8개 중에 빨간색 몇 개죠? 3개죠? 그러니까 8분의 3으로 로그 2 취하고 다시 8분의 3. 자, 8분의 5. 8개 중에 파란색이 5개. 그래서 8분의 5 로그 2 취하고 8분의 5 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엔트로피가 몇이냐? 0.75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분할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엔트로피가 몇이냐? 0.75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의사결정 트리가요. 이런 구분한 뒤에 각 영역의 순도를 증가하고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걸로 계속 이렇게 어떤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분 집합으로 이렇게 계속 분할을 시키겠죠. 자,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지니 개수라는 게 있어요. 지니 개수는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쉬운데 우리가 엔트로피 계산이 있고 지니 개수 계산이 있고 그다음에
미스클래시피케이션 에러가 있습니다. 5분류 오차. 근데 여기에 이제 차트로 이제 보면요. 맨 위에 있는 빨간색은 어떻죠? 엔트로피를 취합니다. 이렇게. 엔트로피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지니 인덱스, 지니 개수도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파란색이 미스클래시피케이션 에러입니다. 5분류 오차.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엔트로피를 쓸 거냐, 혹은 지니 개수를 쓸 거냐, 혹은 5분류 오차 방법을 쓸 거냐. 그런데 이제 미스클래시피케이션 에러, 불순도 측정해서 사용은 가능해요. 5분류 오차. 근데 이제 뭐가 안 돼요? 미분이 불가능하죠. 지금 보면 미분이 불가능하게 생겼잖아요. 미분이 불가능하게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의사결정 트리의 모델 학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을 학습하는 단계인데요. 모델을 학습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재기적 분기, recursive partitioning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입력 변수 영역을 계속 이렇게 두 개로 분기를 나누는 과정을 하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프루닝이라는 작업이 들어가요. 프루닝, 너무 자세하게 구분된 영역을 통합시킨다. 프루닝 시킨다. 프루닝이 무슨 의미냐면 가지치기라는 의미예요. 우리 이렇게 나무 한번 가져왔는데 제가. 자, 나무가 이렇게 풍성합니다. 풍성한데 우리 이렇게 보통 가지치기를 하죠. 왜냐면 여름 내 이제 너무 풍성하게 잘 자라서 나무가 너무너무 나무가 커지니까 우리가 좀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자, 이게 이제 잘 가지치긴 한 거죠. 근데 제가 재밌는 게 가지치기가 잘안된 사례예요. 자, 이건 어떻게 됐죠? 뭐 가지를 다쳤어요. 여기는 다른 데는 이제 열심히 자랐는데 다른 이게 좀 이렇게 잘 가지가 안된 좋지 않은 사례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가지치기를 할 때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 재기적 분기를 한번 볼게요. 재기적 분기는요, 우리가 예제로 이런 주택 크기에 따라서, 소득과 주택 크기에 따라서 잔디깎기 기계를 사냐 안 사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미국은요 그 잔디깎기 기계를 굉장히 많은 그 가구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집 앞에 이제 다들 잔디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잔디깎기 기계가 거의 필수품처럼 마치 청소기 마냥 이렇게 잔디깎기 기계를 많이 사는데, 그 잔디깎기 기계가 과연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실제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 의사결정 트리가 만들어진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면 데이터는 이제 소득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 그리고 주택 크기가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잔디깎기 기계, 잔디깎기가 있다, 여기는 없다. 근데 잔디깎기 기계의 여부에 따라서 소득과 주택이나 속성값이 있어요. 자, 재기적 분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설명 변수 X는 뭐야? 소득과 주택 크기 아까 살펴봤죠? 그리고 종속 변수, 우리가 타깃이 될수 있는 종속 변수 Y는 잔디깎기 기계 구입 여부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사실은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죠. 잔디깎기 기계가 있냐 없냐?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변수 주택 크기를 가지고 기준으로 이제 정렬을 해요. 먼저 주택 크기를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가능한 모든 분기점에 대해서 엔트로피 지니 개수를 구해서 분기 전후를 전과 이제 비교해서 정보를 이제 인포메이션 게인을 한번 우리가 구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레코드와 나머지 2에서 24 레코드를 다 이제 엔트로피 계산을 해서 그 분기 전 엔트로피와 비교를 한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후에는 뭐 1에서 2번 레코드와 나머지 3에서 24, 그리고 또 1에서 3, 그 다음에 4에서 24, 이렇게 계속 레코드 간의 엔트로피를 계산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지를 이렇게 재기적으로 리커시브하게 판단을 합니다. 다른 변수인 소득을 기준으로 정렬하고 또 다시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주택 크기, 그 다음으로는 또 소득을 기준으로도 한번더 돌리고. 그래서 이런 인포메이션 모든 경우의 수 가운데 이제 정보 획득이 가장 큰 변수, 그 지점으로 첫 번째 분기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다 한번 해보고 그 중에 인포메이션 게인이 가장 높은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분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후 같은 작업을 계속 리커시브하게 반복을 한 다음에 이 알고리즘이 수행이 되는데요. 1회 분기당 계산하는 경우의 수가 dn-1입니다. d는 이제 변수의 개수, 그다음 객체는 n이죠. 자, 아까 우리 예제에서는 우리가 변수가 몇 개였죠? 우리 이게 두 개죠. 그 설명 변수는 소득과 주택 크기 두 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객체 n 개만큼, 24번만큼 수행을 합니다.
좀 이렇게 많은 리커시브 이터레이션이 필요로 하죠.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 이터레이션만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하나 이 하나의 레코드에 대해서 다른 거를 비교해 보는 거야. 이 하나와 나머지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나온 인포메이션 개인 값이 몇인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돌려볼까요? 머릿속으로. 자, 분기 전 엔트로피, 분기 후 엔트로피 이렇게 전후를 우리가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후를 보는 겁니다. 자, 전후를 계산을 했더니 2분의 1 로그 2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 2분의 1. 그럼 이제 1이죠. 이거는 이제 분기 전. 자, 분기를 했다고 가정할게요. 분기는 어떻게 해요? 전체 24개의 레코드에서 하나랑 23개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24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2, 1, 그 다음에 24분의 23, 그 나머지죠. 그 나머지에 대한 분기를 나누는데, 여기에 이제 23분의 12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23분의 11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12와 11 뭘로 구분할 수 있냐면, 여기 그림을 다시 볼게요. 자, 현재 넌 언어라는 우리가 전체 첫 번째 레코드가 있고, 그 밖에는요, 언어냐 넌 어더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3개 중에 언어냐 넌 언어냐 이렇게 12, 11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나눠서 우리가 엔트로피가 분기 후에 몇이 되는지를 살펴본 겁니다. 그랬더니 엔트로피 값은 0.96이 나왔어요. 자, 0.96. 근데 여러분, 전체 1을 기준으로 1 마이너스 우리가 지금 구한 엔트로피 값을 빼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인포메이션 개인 값. 근데 인포메이션 개인 값이 0.04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졌을 경우에는 0.04다. 자, 이제 우리 가지치기, 그 프루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체 풀 트리에서요, 모든 터미널 노드의 순도가 100%인 상태. 자, 풀트리 생성후에는 적절한 수준에서 터미널 노드를 결합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재기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분할을 거쳤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어떤 프루닝 과정을 통해서 적절한 터미널 노드를 결합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터미널 노드가 너무 많으면요, 그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 성능인 일반화 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트리 구조를 만들 때 너무 어떤 이 데이터에 기존의 학습을 위해서 사용했던 이 데이터에 너무 의존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오버피팅 돼 있는 거야. 오버피팅, 그러니까 이제 과적합이라고 그러는데, 그 분기가 너무 많아서 이 학습 데이터에 너무 과적합 돼 있는 모델이 나온 겁니다. 자, 오버피팅, 과적합이 되면요,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이 데이터가 좀 다른 어떤 유형이라면요, 이거를 이 모델의 수행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오버피팅을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일반화를 위한 어떤 기술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버피팅 되지 않도록 일반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걸 사용할 수 있냐면, 바로 프루닝, 가지치기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의사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에서 분기수가 증가할 때 처음에는 이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오버분류율이 감소하거나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오버분류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위해서 어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검증 데이터에 대한 오버분류율이 증가하는 시점에 가지치기를 수행을 해요. 그 우리 미스클래시피케이션, 즉 클래시피케이션을 잘못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가 좀 어느 정도 되는 시점에는 가지치기가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프루닝이라는 용어 자체 때문에 가지치기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은 디시전 트리에서 이 가지치기는요, 잘라내는 거라기보다 그 잘라낸 부분을 그 분기에 이제 합친다, 그 가지에다가 합친다, 이런 머지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이렇게 풀트리, 이제 가지가 무성한 이런 풀트리가 있다고 치면요, 여기에 우리가 프루닝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이렇게 똑 이렇게 뭐 잘라버린다기보다 이 부분에 대한 게 여기 합쳐진다, 여기에 대한 부분이 여기 합쳐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열로, 이 부분이 이쪽 가지로 합쳐진다, 잘라낸다기보다 잘라내고 그거를 접합시킨다, 뭐 이렇게 머지시킨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프루닝, 가지치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좀 그림으로 보면요, 자, 지금 보면은 이 차트에서 우리가 검은 동그라미와 흰 동그라미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검은 동그라미, 흰 동그라미가 서로 사실은 잘 분류가 되면 좋은데, 잘 분류가 되지 않고 잘 분류가 되긴 하는데, 이게 뭐냐면 가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지. 자, 이 그림은요,
루트에서 각각의 가지 분기에 따라서 얘를 우리가 그 지금 2차원인 이 차트 내에서 분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자, 보면 이제 이렇게 이 안에서 검은 것과 흰 것을 구분했고, 이 안에서도 검은 것과 흰 것, 이 안에서도 검은 것과 흰 것, 이렇게 잘 구분을 해놨죠. 근데 잘 구분을 했어요. 너무 잘. 너무 잘하니까 이게 뭐죠? 아까 말했던 오버피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잘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런, 이 정도 가지는 포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가지, 이 정도 가지, 이 안에 있는 작은 어떤 분기들은요, 포기를 하고 합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식의 모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모양. 자, 분류를 어느 정도는 했어요. 물론, 이 중간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좀 뭐랄까, 미스클래식이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떤 잘못 분류된 게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가 제너라이제이션, 일반화를 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자, 가지치기에 대한 어떤 비용 함수가 있어요. CCT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 CCT는요, 그 에러, 그 오분류율, 미스클래식해서 에러에 대한 오분류를 에러 t를 구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알파 곱하기 lt를 구합니다. l은 뭐냐면 우리 아까 봤던 터미널로드 있죠. 터미널로드의 수를 lt로 이렇게 구성합니다. 자, 그러면 CCT 이 의사결정 트리 자체에 어떤 비용 복잡도가 나오는데, 오류가 적으면서 터미널로드의 수가 적은 단순한 모델일수록 작은 값이 나옵니다. 자, 비용 복잡도를 줄이는 게 좋죠. 비용 복잡도를 줄이면 줄일수록 어때요? 제너라이제이션이 잘 된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에러, 검증 데이터에 대한 오분류율입니다. 자, 에러 t. 자, 그리고 lt는 뭐예요? 터미널로드의 수. 자, 터미널로드의 수가 많다. 그러면 어때요? 구조의 복잡도에 대한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 알파 값이 있는데, 알파 값은, 바로 이제 그 LT를 얼만큼 반영할 거냐. 터미널로드의 수에 대해서 얼만큼의 가중치를 부여할 거냐. 예를 들어, LOT와 LT를 결합하는 가중치. 자, 사용자에 의해서 이게 부여가 되는, 마치 이제 하이퍼 파라메터 같은 경우인데, 여기에는 이제 보통 0.01에서 0.1 사이의 값을 사용합니다. 자, 비용 계산할 때, 뭐, 전체 터미널 수를 얼만큼 반영을 시킬 거냐, 이런 거겠죠? 자, 그러면은 0.1이면은 10% 정도 반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원 축소. 우리가 차원을 축소하는데, 그 원천 데이터의 축소판, 압축판을 얻기 위해서 데이터를 부호화 또는 데이터를 변환하는 것을 이제 적용을 시킵니다. 그 원천 데이터가 정보의 손실 없이 압축된다면 무손실. 근데 근사치만으로 축소된다면 손실입니다. 자, 크게는 무손실과 손실로 나눌 수 있어요. 그 데이터, 로우 데이터가 그대로 있다. 그대로 손실은 없은 채 압축이 된다. 그러면은 무손실. 근데 근사치만 남고 나머지는 없애는 어떤 그런 손실이 있다면은 이제 손실 기법의 축소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며 효과적인 손실 차원 축소 방법 바로 두 가지. 웨이블릿 트랜스폼과 그다음에 PCA라는 주성분 분석이 있습니다.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이렇게 우리가 주성분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첫 번째로는 웨이블릿 변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웨이블릿 변환은요, 우리가 그 프리에 트랜스폼에 이제 좀 어떤 그 단점을 개선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 웨이블렛 의미 자체가 어떤 웨이브 형태의 웨이브의 렛이 이제 스몰을 의미하는 렛인데, 그러니까 작은 웨이브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디스크리트 그 이산형에 대한 어떤 웨이블리 변화를 가집니다. 그래서 줄여서 DWT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데이터에 어떤 벡터 X가 있다고 치면요, X를 다른 수치적 벡터 x'로 변환합니다. 물론 여기에 x와 x'의 길이는 똑같아요. 길이는 똑같아요. 아니, 왜 길이가 똑같은데 이거를 축소라고 하느냐? 길이가 똑같아도요, 우리가 이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값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0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어떤 이 축소의 개념이랑 좀 맞습니다. 자, 그리고 각 튜플을 n 차원의 데이터 벡터로 간주하면요, 벡터 x, 그 여기에는 이제 뭐 x1부터 xn까지의 이제 그 벡터 x가 있는데, 그게 각 투표로 고려를 합니다. 그 웨이블릿 변환 데이터,
그 원천 데이터 같은 길이 수를 가진데 데이터 축소를 한다는 건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변환 데이터가 이제 압축되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 불필요한 거는 이제 뭐야? 좀 제거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축소라는 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웨이블리 개수 중에서 가장 유력한 일부만 저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데이터의 근사치를 유지합니다. 즉, 우리가 이제 전체 데이터에서 좀 뭐랄까? 불필요한 거는 제거하고 필요한 것만 그냥 이게 이제 분석적 가치가 가장 높겠다라고 하는 어떤 유력한 것만 냅두고 이걸 유지한다. 그래서 이것만 유지하면 뭐죠? 데이터의 근사치를 유지하겠죠. 자, 이 방법 사용하면 어떤 방법이죠, 여러분? 무슨 손실이 있어요, 없어요? 손실이 있겠죠? 근사치만 유지하니까.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정한 어떤 임계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레시홀드라고 그러는데 스레시홀드 값을 주고 그 스레시홀드 값보다 큰 그런 웨이블리 개수들만 값을 유지하고 나머지 개수를 0으로 간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데이터 표현은 사실은 스파르스해지죠. 우리가 불필요한 걸다 0으로 바꿨으니까요. 스파르스해지지만 그리고 스파르스 그 대신에 데이터 연산의 복잡도는 우리가 줄일 수 있겠죠. 스파르스하지만 복잡도는 줄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웨이블리 변환을 많이 씁니다. 물론 데이터 축소 개념에서 제가 웨이블리 변환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웨이블리 변환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되고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주요 특징들은 보존한다. 그리고 웨이블릿이 좋은 점이 뭐냐면요, 바로 잡음을 제거합니다. 잡음 제거 때문에 웨이블리 변환이 아주 좀 막강한 또 이런 기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데이터 정제를 위해서도 사실은 효과적인 그런 기법입니다. 자, 아까 제가 노이즈 얘기했죠? 그래서 노이즈 어디 우리 예전에 봤죠? 이렇게 오리지널 어떤 시그널이 있는데 그 시그널에 우리가 노이즈만 조금만 이렇게 들어와도 이런 식으로 노이즈한 시그널이 나타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웨이블릿 트랜스폼을 통해서 자, 이런 여기 보면 이런 모양의 웨이블릿이 있다고 찍혀요. 자, 웨이블릿이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양은요, 웨이블릿 모양은 아주 굉장히 다양한 어떤 웨이블릿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시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맞춰야 되는지를 그 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그 간격을 맞춰갑니다. 자, 그리고 DWT. 자, 이거를 적용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그각 반복될만한 데이터를 반으로 나눠서 계산 속도를 좀 향상시키는 피라미드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 웨이블릿 변환 과정은 웨이블릿 원형, 그 프로토타입 함수를 적용을 시키고요. 그 원형 함수를 분석 웨이블 혹은 그모 웨이블릿이라고 해서 여기에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고주파 버전, 저주파 버전이 있어요. 자, 고주파는 고주파이기 때문에 어디에 좀 적합하냐면 그 타임 시리즈 데이터 분석에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저주파 버전은요 빈도의 분석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피라미드 알고리즘이 이제 수행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수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피라미드 알고리즘입니다. 피라미드 알고리즘은 입력 벡터의 길이 L을 2의 정수 제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0을 패딩으로 채웁니다. 자, 0을 패딩으로 채워요. 왜냐면 그 2의 정수 제곱으로 만들려면 조금 이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겠죠. 그걸 0으로 일단 넣습니다. 그리고 각 변환의 두개 함수를 적용해서 합이나 가중 평균을 적용한 데이터 평화라, 우리 평화라 스무딩 기법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 스무딩 기법을 통해서 합이나 가중 평균을 계속 적용을 시켜요. 그런데 여기에 세부적인 특성이 두드러지도록 우리가 가중차 계산이라고 가중치에 대해서 차를 계산합니다. 차. 가중치에 대한 차. 그래서 weighted difference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데이터 벡터 X의 두 데이터 포인트 쌍인 그 페어, 포인트의 이제 페어죠. X2i, X2i 플러스 1. 이두 개의 함수에다가 이제 두 개의 함수에 이제 적용이 되고 그 결과의 길이가 2로 나눠진 2분의 L 크기인 두 데이터의 셋을 생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제 빈도 분석에 사용되는 저주파 버전, 그 다음에 시계열 분석에 사용되는 고주파 버전을 이때 수행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과정이 L이 이제 2가 될 때까지, 2로 될 때까지 계속 얘를 수행을 리커시브하게 반복을 합니다. 자, 위 반복에서 구해진 데이터 집합, 그래서 선택된 값이 결국에 변형된 데이터의 웨이블릿 개수로 지정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비교적 이제 간단하게 어떤 가장 간단한 알고리즘으로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웨이블릿 변환 말고 주성분 분석이 있습니다. 자, 주성분 분석 PCA인데 그 주성분 분석 PCA는요, 예를 들어 이제 N개의 속성을 가진 튜플에 대해서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N개의 직교 벡터라고 그래요. 직교 벡터. 최적의 사용되는 어떤 직교 벡터들에 대한 K를 찾습니다. K. 자, 근데 직교 벡터가 뭐냐? 자, 여기 지금 그림 보이시면요. 그림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계속 어떤 직교된 벡터 값을 이렇게 찾아내죠. 가장 안정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이 거리. 자, 이거를 찾는 게 바로 주성분 분석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감소된 차원의 공간을 갖는 데이터 공간 생성, 차원 축소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PCA 주성분 분석에 대해서도 절차를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입력 데이터를 표준화해서 같은 범위에 속하게 합니다. 자, 표준화를 통해서 뭐 어떻게 하냐면요. 큰 범위를 갖는 속성들을 작은 범위를 갖는 속성들을 압도하지 않게 너무 이제 그쪽에 치우치지 않게 표준화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표준화된 입력 데이터를 이제 기저, 베이스를 제공하는 직교 벡터들을 계산을 합니다. 그 직교 벡터, 여기에 이제 이들이 이제 주성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성분 분석이라고 했잖아요. 그 주성분, 그 principal component라고 하는 그 주성분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가 이제 주성분의 선형조합,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되는지 이제 이때 살펴보고요.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성분은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그래서 주성분이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새로운 축의 집합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정렬된 첫 번째 축이 가장 큰 분산을 보여주고 두 번째 축은 그 다음으로 높은 분산을 보여주는 식으로 나눠집니다. 자, 다시 그 그림으로 이해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축이 가장 큰,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축이 그 다음으로. 첫 번째 축, 두 번째 축.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주성분. 그래서 가장 큰 분산을 보여주는 첫 번째 축. 가장 큰첫 번째 축. 그리고 두 번째 축은 그 다음으로 높은 분산을 보여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성분을 구현, 구현, 구축을, 아니,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 있어서 약한 주성분을 제거를 합니다. 자, 주성분이 약한 건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성분만 남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크기,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데이터 크기가 감소합니다. 가장 강한 성분만 사용해서 크기가 축소된 좀 데이터 축소 기법이 적용된 거라 볼수 있겠죠. 그리고 원천 데이터에서 높은 근산치로 구성을 할수 있어요. 이 PCA를 사용하면요. 자, PCA를 통해서 우리가 주성분, 성분, 그, 속성 부분 집합 선택. 속성 부분 집합 선택은요, 그 속성의 초기 집합에 부분 집합을 유지해서 속성 집합 크기를 줄이잖아요. 근데 주성분에서 PCA를 통해서 필수적인 속성들의 핵심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필수적인 것만.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대하지 않았던 관계를 보여주기도 해서요, 일반적이지 않은, 평범하지 않은 결과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PCA를 통해서 비용이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 순수화된 속성, 순수화되지 않은 속성에도 골고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희소 데이터, 비대칭 데이터에도 모두 적용할 수 있어요. 장점이 너무 많죠. 자, 그리고 다차원 데이터를 2차원으로도 축소를 할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어떤 기술들. 아직도 이제 PCA가 어떤 전처리 필요에 의해서 축소에 따라 축소에도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축소에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 웨이블릿 변환과 PCA를 살펴봤는데, 웨이블릿 변환은요, 고차원 데이터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PCA는요, 희소 데이터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두 가지를 잘 적절할 때 축소에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회귀 모형이 있어요. 레그레션 모델. 회귀.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의 근사치를 구하는데 또 우리가 회귀 모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그거 배웠었죠? 그 선형 회귀, 그 리니어 형태로, 리니어 레그레션. 근데 이제 리니어 레그레션의 확률 변수, y를 예측 변수인 x의 선형 함수를 모형화하면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어떤 모형이죠, 모델이죠. y equal wx plus b입니다. wx plus b.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그 회귀식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계수, 계수가 이제 w죠. coefficient w와 b는 뭐예요? 데이터를 분리하는 실제 선과 그 추정치 사이에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는 최소 제곱법,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써 있는데 어떤 바이어스 값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최소화하는 최고 제곱법에서 이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이 그림으로 보자면 우리가 이제 2차잖아요. 그래서 WX 플러스 B로 하면요. 지금 현재 이 B만큼 해가지고 이만큼의 W를 통해서
2차 이런 리니어 형태로 이게 결과가 나온 걸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중 회귀는 그 확률 변수 y가 두개 이상의 예측 변수 x에 의해서 모형화되도록 단순 선형 회귀를 확장한 것. 자, 이건 뭐잘 알다시피 우리가 선형 회귀가 있는데 그거를 여기에 이제 예측 변수가 두개 이상이다. 그러면은 다중 회귀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로그 선형 모형이라 해서 로그를 취하는 겁니다. 그 리니어 모델의 로그를 취하는데 n개의 속성으로 표현되는 n개의 차원 그리고 주어진 n개의 튜플 집합을 n개의 공간의 한 점으로 생각하는 어떤 이산 다차원 확률 분포의 근사치를 구합니다. 그래서 차원 조합의 가장 작은 부분 집합에 기반해서 이산화된 속성들의 집합에 대해서 다차원 공간 내각 점의 확률을 평가하는데 로그 선형 모형을 사용을 하죠. 근데 이렇게 하면요. 저차원 공간으로부터 고차원 공간 생성이 가능해져요. 자, 그래서 여기에 차원 축소, 그 다음 데이터 평화라에 유용한 어떤 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차원 축소와 데이터 평화라. 그래서 차원 축소는 저차원의 점은 원래 데이터보다 적은 공간을 차지한다. 그리고 데이터 평화라. 그 저차원 공간의 평가를 응집하는 것. 그래서 이게 이제 고차원 공간의 평가보다 표본 변동에 덜 민감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회귀 방법은 고차원 데이터에 종이할 경우에 계산병이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차원이 뭐 많다. 그 회귀 방법은요, 차원이 많으면요, 엄청난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로그 선형 모형은 10차원 정도까지는 우수해요. 우수한 확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데이터 축소를 하는데, 딱 보는 거예요. 데이터를 봤는데 축소해야 되는데 얘는 고차원이에요. 속성 값이 너무 많아요. 속성 값이 많을 경우에는, 아, 얘는 회귀 방법은 조금, 적용하기 어렵겠다. 근데 얘가 한 10차원 정도다. 그러면 로그 선형 모형을 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수량 축소 방법으로 또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거 수량 축소는 뭐, 비교적 간단한데, 표본 추출, 히스토그램, 그 다음 군집화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표본 추출, 우리 샘플링 한번 볼게요. 우리 보통 샘플링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샘플링은 큰 데이터 집합을 많은 수의 이미 데이터 샘플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샘플, 데이터 샘플, 부분 집합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 집합 D가 있다고 치면요. D에 N개의 튜플을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표본 추출 방법으로는, 자, 이렇게 비복원, 단순 무작위 표본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추출하는 방법 중에. 비복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리플레이스먼트가 안 되는, 그 복원이 안 되는 형태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랜덤으로 우리가 샘플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D에서 이제 N개의 튜플 중에 이미 S를 취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모든 튜플의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같게 그냥 무작위로 한번 뽑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복원되고 단순 무작위 표본이 있습니다. 자, 각 튜플이 D로부터 이제 추출될 때 기록된 후 다시 제자리로 이제 복원된다는 것을 제하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비복원 단순 무작위 표본이랑 유사해요. 근데 이제 각 튜플은 추출된 다음에 다시 추출될 수 있도록 뒤에 되돌려진다. 즉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약 표본입니다. 집약 표본, 클러스터 샘플, 그 집약 표본. 그래서 D에 있는 튜플들이 M계의 상호 배반적 군집으로 묶여 있는 가운데 S의 군집을 단순 무작위로 추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집이 있는 거야. 클러스터라는 군집이 있어서 전체 이제 튜플들에서 상호 배반적인 즉 이제 관련성이 그러니까 군집이 형성되는 군집 간에는 상호 배반적이겠죠? 그래서 군집으로 묶여 있는 가운데 S를 뽑는다. S계 군집을 무작위로 추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층화 표본입니다. 층화 표본은 D가 층, 스트라타라 그러는데 층이라고 불리는 상호 배반적 부분들로 분할이 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층으로 구분을 하는 거야. 집약 표본은 군집을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표본을 추출했는데 층화는 층이 있다고 가정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상호 배반적 부분들로 분할되어 있는 층이 있고 그각 층마다 단순 무작위 추출을 합니다. 여기 이 개념은 어떤 예를 들수 있냐면요. 그 고객의 나이 그룹에 대해서 각각의 한해 층이 생성되어 있는 고객 데이터, 거기에 층화 표본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나이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나이를 구분을 하는 그 층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10대, 20대, 30대 이렇게 하죠.
그럼 10대, 20대, 30대 이게 바로 나이에 대해서는 하나의 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층 단위로 우리가 샘플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 그 구간화를 사용해서 그 데이터의 분포에 근사치를 구하는 데이터 축소의 아주 전형적인 방법, 형태. 이게 바로 히스토그램입니다. 자, 우리 속성 A의 데이터를 버킷 혹은 빈이라는 어떤 분리집합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이 분리집합, 여기는 디스조인트입니다. 디스조인트 서브셋이에요. 자, 그리고 각 버킷이 단일한 속성값 빈도의 쌍, 속성값과 빈도의 쌍으로 표현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값과 그 빈도, frequency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주어진 속성에 대해서 연속 범위, continuous range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히스토그램은요, histo 데이터, 그 다음에 밀집 데이터 모두에 효과적이에요. 이 데이터가 스파스하거나 댄스하거나 이 데이터 모두의 히스토그램은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비대칭적 데이터와 균일한 데이터, 대칭이냐 균일이냐 이두 가지에도 모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단일 속성에 대한 히스토그램은 다중 속성에 대한 것으로 이제 확장이 또 가능합니다. 우리가 단순한 어떤 단일 속성에 대한 히스토그램 방법은 다중 속성에는 또그 속성에 맞게 확장하는 형태로 우리가 또 히스토그램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차원 히스토그램에서는요, 속성 간의 의존성 포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다섯 개까지의 속성을 가진 데이터에 근사치를 구하는데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죠. 다섯 개 속성을 가진 데이터는요,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면요, 효과적으로 우리가 근사치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버킷 결정, 그리고 속성값 분할 방법입니다. 자, 그 버킷 결정, 동등폭, 각 버킷의 범위는 균일하다. 그리고 동등 빈도, 각 버킷의 빈도가 일정하다. 자, 우리가 그 어떤 버킷 그 차트가 있다고 치면요. 여기에 폭을 딱 맞춰서 동등한 폭으로 이렇게 잘라요. 그 하나에 자르는 게 하나의 버킷이 되겠죠? 그러면은 폭을 기준으로 자르면은 그 버킷이 균등한 형태로 나눠지겠죠? 그 다음에 동등한 형태로 폭이 아니라 프리퀀시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버킷의 빈도가 일정하도록 프리퀀시에 따라서 버킷을 나누는 형태로 우리가 또 히스토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V 옵티멀이라 해서 V 최적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소 분산을 갖는 히스토그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분산을 최소로 하는. 그래서 히스토그램 분산은 그각 버킷에 나타내는 데이터 값들의 가중치, 가중합. 가중합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버킷 가중치는요, 버킷에 있는 값들의 개수와 동일합니다. 그 가중치의 값이. 왜냐면 썸이니까, 가중합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최대 차이, max diff가 있습니다. max diff. 그 인접한 값들의 각상 사이의 차이를 고려해서요. 그 사용자 정의 버킷 수 베타에 대해서 베타 마이너스 1개의 최대 차이를 갖는 쌍들에 대한 각쌍 사이의 버킷 경계가 정해진다. 자, 이거 지금 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버킷을 결정을 해야 돼요. 히스토그램에서는요, 버킷을 어떻게 나눌지 그 비닝한다, 버킷 이 구분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동등폭, 동등빈도 이거는 비교적 쉽죠. 근데 이제 V 옵티멀도 분산을 최소로 하는 어떤 히스토그램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나눈다. 그리고 이제 최대 차이는 차이가 최대가 되도록 우리가 구분해서 나눈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군집합입니다. 군집합. 이거는 이제 클러스터링 우리 배웠던 건데 그 데이터 튜플을 이제 객체로 간주하고 각 객체를 클러스터라는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군집 내 객체들 간은 유사하지만 다른 군집 내 객체들 간은 유사하지 않도록 군집합을 하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요. 이게 하나의 군집을 형성했어요. 군집을 형성했는데, 군집끼리는 어때요? 군집 안에서는요, 굉장히 유사해야 돼요. 그리고 군집이 아닌 다른 군집과는요, 유사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군집 내는 유사하게, 군집 내는 좀 유사하지 않도록 이렇게 군집화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이 그림은 이제 뭐랄까 전체 계산 디스턴스가 유사성이 계산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군집이 이렇게 형성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색깔도 없고 이 군집 클러스터 모양도 없다고 치면요, 이거를 어떻게 이 유사성에 따라서 군집을 만들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군집화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유사성 공간 내 객체들이 어떻게 가까운지 관점에 따라서 거리 함수를 기반해서 정의를 합니다. 뭐 보통은 뭐
이 거리, 여기 보면 이제 이것도 거리죠. 여기 중심, 그 센트로이드라는데 이 중심에서 얼만큼 거리를 가지냐. 자, 클러스터의 이제 품질, 정말 잘 나눠졌느냐 아니냐를요, 우리 지름으로 표현을 합니다. 지름으로. 그래서 지름은 클러스터의 두 객체 간의 최대 거리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클러스터 간 중심 거리. 아까 제가 센트로이드라 그랬죠? 센트로이드 디스턴스라고 그러는데 중심 위치서부터 이제 클러스터 중심 간의 그 거리를 하나 계산해서 이거를 클러스터의 품질로 대체해서 측정을 합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군집끼리는 유사해야 되고 군집이 아닌 애들끼리는 유사하지 않도록 계속 이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 클러스터링 기법이. 그래서 클러스터의 지름은 짧을수록 지름이 짧다. 이게 뭐예요? 객체 간의 유사성이 강하면 짧겠죠. 그리고 클러스터 간 중심 거리가 길수록, 자, 클러스터 간 유사성이 약할수록이라는 의미입니다. 중심 거리가 길다라는 의미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군집파의 품질을 결정한다고 볼수 있어요. 자, 보면은 여기 이렇게 길게 있죠. 이렇게 긴. 중심 거리와의 거리가 길어요. 길면 길수록 품질에 대해서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가까운 위치에 이렇게 군집이 잘 형성이 됐죠. 근데 여기 좀 보면 또먼게 있어요. 이렇게 멀리 있는 형태. 자, 이렇게 해서 이것들로 이제 군집화 형성되는 어떤 단계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 축소의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살펴봤어요. 축소할 때 하는 다양한 기법들. 근데 이제 데이터 축소는 여러분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는데 분석에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하거나 축소해서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거에 이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어떤 기법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배워봤습니다.